찬영 씨는 좀 아버지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의 6집 앨범을 사실 이 앨범이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온 게 이 윤상의 6집이었고요. 네. 제가 아기 때부터 아빠가 그 앨범 작곡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좀 더 저한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수록곡 중에 그때 몰랐던 일들을 우리 그 찬영 군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당시 찬영 씨가 부른 노래가 이게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요. 한번 들어볼게요. 찬영 씨가 불렀어요? 네, 이게 아빠 버전이고 아들 버전이 그 당시에? 네네. 해가 저물도록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이것저것 먹을 뛰어다녀요 아유 우리 동네는 넓은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찬영 군이 불렀던 네, 노래인데 녹음했던 기억이 나세요? 기억 나요. 아 나요? 이때 아빠가 이걸 녹음한다면 선물을 준다라는 이런 약속 해줬던 게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요. 이 친구가 요 하면 저는 과거형으로 뛰어다녔지 이렇게. 그러니까 제가 회상을 하고 이 친구는 그 시점의 현실을 현실을 얘기하고. 네. 근데 사실 그때는 뭔 얘긴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. 어쩜 이렇게 우리 동네는 넓은 거죠 아빠가 들려준 노래 이제는 나도 따라 부를 수 있죠 오늘만 생각해요 어제 일은 금세 까먹으니까